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샀냐를 알아야 돼요. 왜 샀냐. 많이 움직였죠. 경제민주화 관련주들. 트렌드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게 어때요? 코스닥 시장이에요. 왜? 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X 찍! 코스닥은 어때요? 잔매매. 대홍주는 굵은 매매. 자, 아셨죠? 공부합시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황소개구리 주식사관학교를 찾아오신 분들 너무 환영합니다. 자, 오늘 2000포인트를 딱 찍었죠. 장중에 2003포인트까지 찍다가 밀렸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한 날이거든요. 매물이 깊은 라인이에요. 펀드 환매도 많이 일어나고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 스탠스도 역시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수익을 말하다 잘 보시면 아시겠듯이 쭉 스탠스 방향은 똑같아요. 2050포인트까지 열려있다. 2050포인트까지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로 주도주를 찾자. 아, 그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래 보시면 잘 아실게요. 1850포인트까지 떨어졌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스토리보드를 보시면 정확히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또 오늘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을 받고 있죠. 자, 최선을 다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고민스러운 종목들,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사연들 하루하루 주 1회마다 꼭 이렇게 받아서 저희가 힐링을 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강의와 진실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구 멘토님, 항상 고맙습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투자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4종목이 목표였었는데 어쩌다 보니 선호공, 후송, 한국토지신탁, 안랩 등 총 7개의 종목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님의 친절하시고 쉽게 이해되는 유익한 강의를 보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자, 하루속히 잘 깨우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조언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연이 왔네요. 자, 초보 투자자분들의 오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내가 살 수 있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증권방송, 증권방송 TV, 종목 추천, 이 종목으로 사게 됩니다. 자, 사게 돼요. 왜? 종목을 볼 줄 모르니까. 자, 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삽니다. 아, 나는 100만 원 가지고 세 종목만 해볼 거야 라고 거의 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종목이 빠지면 또 다시 100만 원을 갖고 와서 200만 원을 만들고, 200만 원 만들면 300만 원을 만들고, 종목 수는 주구장창 늘어집니다. 자, 제어반에서 항상 강조 드렸듯이 종목은 심플과 압축이 돼야 돼요. 최소 3개 이상을 가면 관리가 안 돼요. 아, 더 쉬운 거, 더 프로들은 거의 한 종목 가지고 승부를 봅니다. 자, 승부수의 기준을 발휘하죠. 그럼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기준을 잡냐? 일단은 금액을 조그맣게 시작해야 됩니다. 더 늘리시면 안 됩니다. 종목도 한 종목, 두 종목 가지고만 매매를 접근을 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왜 샀냐를 알아야 돼요. 왜 샀냐? 자, 철수 엄마가 사라 했어요. 중권방송에서 전문가가 사라고 얘기하던데요. 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X 찍! 아셨죠? 이거는 평생을 그렇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철수 엄마한테 의지해야 되고, 그다음 전문가한테 의지해야 되고, 종목이 안 나오면 걱정되고, 좋다는 것도 사게 되고. 자, 이게 항상 반복이 됩니다. 이거를 다 끊는 게 뭐냐? 우리 수익을 말하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나하나씩 밟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매매의 기준, 매매의 대응, 그 다음 매니지먼트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머릿속에 넣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세상은 참 공평해요. 공평합니다. 내가 모르면 당연히 내 손실로 연결이 되고 내가 알면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익만 나길 바란다. 이거는 뭐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은 곧 화를 이룹니다. 자, 주식에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파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파동을 세 번 이상 겪었던 분들이에요.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은 자, 주식에서 되게 성공하셨어요. 매매가 대한민국에서 손가락 이렇게 내밀 정도로 손꼽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 세 번의 고를 다 겪었다는 얘기예요. 주식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익이 말하다를 시청하시는 분은 알 때까지 저희가 진두지휘 불도저로 모르는 걸 다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을 받고 이분의 종목이 도대체 얼마큼이나 될까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의 종목을. 자, 큐. 자, 종목이 또 많아서 좀 이렇게 끊고 가겠습니다. 자, 세종텔레콤. 그죠? 우리가 수익을 말하다 전 시간에도 세종텔레콤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재료소멸이라는 얘기를 수익을 말하다 보시면 다시 보기 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세종텔레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후우성, 자 한국토지신탁 또 종목들이 많이 갖고 계세요. 자 제가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종목을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종목들이 많이 계세요. 자 한번 또 볼게요. 자 손오공 또 가지고 계세요. 자 안내, 자 광동제약, 호텔신라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네요. 종목이 지금 총 몇 개죠? 7개. 자, 비중은 어때? 6%, 4%, 4%,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세종텔레콤부터 시작해서 종목들이 많이 있죠. 세종텔레콤, 후성, 그다음에 한국토지신탁.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저번에 잔고 손절을 해야 돼요. 이렇게 비중을 늘리시면 안 돼요. 종목이 많으면 왜 그러냐면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종목들 오르락 내리락 하죠. 손을 놔버려요. 손을 놔버리면 종목이 많으면.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가장 더 중요한 게 리스크가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거든요. 북한에서 또 미사일 한번 쏠 수도 있는 사건들도 되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대북 관련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락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종종 1년에 한 번씩 급락을 하잖아요. 그럴 때 종목을 줄여야 돼요. 자, 백화점을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최소 빌라. 자, 5층이죠, 빌라 거의. 5층. 아파트는 뭐죠? 20층이에요. 자, 그거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63빌딩이에요. 종목이, 제가 40개까지 봤어요. 40개까지 갖고 계신 분, 봤거든요. 그 뭐냐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는. 내가 장에 빠지면 손을 놓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병에, 계십니다. 누구한테도 말 못해요. 자, 초보자들이라면 특히 수익을 말하다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익을 말하다 1편부터 시간 나실 때마다 주구장창 한 번씩 보세요. 아,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이 포지션은, 잘못됐어요. 완전, 잘못됐고, 초보자가, 범하는 오류예요. 근데 뭐예요? 이제 알면, 다음부터, 범하지 않으면 돼요. 자, 볼게요. 자, 이 종목을 사는 이유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볼 때는, 세종텔레콤 산 이유는 바로 하나입니다. 제 4이동통신. 그죠? 아, 그때,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다, 될 거다. 근데 결국은 무산됐죠. 그러면서 급락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샀을 거라고 봅니다. 자 보면 자 후성도 마이너스 5%, 한국토지신탁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손오공 0.3. 자 손오공 매도. 자 안넥 좀 들고 계세요. 자 광동제약 매도, 호텔신라 매도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자 일단 하나 하나씩 차트를 볼게요. 비중 조절을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세종텔레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텔레콤 볼게요. 자, 어때요? 자, 밑바닥에서 이렇게 기고 있죠? 한참 오래 걸립니다. 자, 이 종목 한참 기다려요. 근데 한 번 다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을 써보도록 할게요. 자, 후성 한번 볼게요, 후성. 자, 후성. 자, 후성 좋아요. 자, 장고 선절 들어갑니다. 광동제약 매도 후 후성으로 종목 교체. 자, 비중 4%죠? 자, 그 다음에 손오공, 그 다음에 한국토지신탁 볼게요. 자, 한국토지신탁. 자, 고가 노래하고 있죠? 자, 얘 홀딩입니다. 자, 손오공, 매도. 손오공. 자, 손오공, 매도. 매도하고, 한국토지신탁을 비중을 늘리도록 할게요. 자, 호텔신라, 매도입니다. 자, 호텔신라, 매도. 자, 매도하시고, 어때요? 현금을 좀 보유해 놓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종텔레콤 홀딩. 지금 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친구는 시간과의 싸움. 자, 후성, 한국토지신탁, 손오공, 매도. 그죠? 광동제약 매도. 그래서 장고 선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 매도. 자,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자, 단단히서부터 치는 게 장고선절입니다. 자, 매도. 자, 매도. 얘는 좀 들고 계세요. 정치 테마 이슈가 있으니까. 광독제약 매도. 자, 호텔신라 매도입니다. 자, 세 종목 줄었죠? 자, 자, 세종텔레콤하고, 그 다음에, 안내분,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 자,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나머지 매도한 거는 후성으로 좀 더 매수. 손오공 판 거를 후성으로 장고 선절. 그 다음에 뭐예요? 광동제약 매도. 자, 광동제약 호텔신라 매도한 거를 자, 한국토지신탁으로 장고 선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문 조금 들고 가보세요. 탄력 좋은 종목이고 대선에 대한 정치 테마가 한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매도하면 돼요. 세종텔레콤도 역시 마찬가지로 홀딩. 자,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단히 있는 종목들을 자, 장고 선절해서 종목 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네 종목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포트를 한번 짜 보겠습니다. 아셨죠? 그 전략을 한번 세워서 한번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을 계속 늘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그건 뭐냐면 욕심인 거예요. 왜? 이거 좋다니까 사고 싶어요. 1% 딱 사고. 이거 좋다니까 사고 싶은 겁니다. 4% 사고. 자, 그러다 보면 종목이 너무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내가 포기해버려요. 그 다음에 알아 눕습니다. 자, 이런 반복된 패턴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합니다. 그럴 바에는 고치세요.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딱 잡아주면 아, 종목을 줄여야겠구나. 언제든지 주식은 매수보다 매도가 중요한 거예요. 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매도는 누구나 못해요. 왜?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제가 강연회를 돌아다니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전문가를 했어요. 1년 딱 된 것 같아요. 이제 전문가를 한 지. 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수익이 났는데 안 팔까라는 부분들을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강연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저희 방 가족 회원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단 하나예요. 그거 팔고 나면 어떤 거 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팔게 이게 수익 나는데 이거 팔면 뭐 사지? 라는 부분이 이렇게 봉착이 됩니다. 이렇게.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면 뭐를 살지를 수익을 말하다 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아, 그러면 내가 연습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사보는 거죠. 공부한 대로 이게 정말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우리 모멘텀이고 우리 커리큘럼입니다. 수익을 말하다. 내가 매수해서 내가 매도할 때까지 가는 게 저희 커리큘럼으로 딱 짜 있어요. 수익을 말하다. 아셨죠? 사연은 언제든지 노크를 하세요. 혼자 알 필요 없어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노크해서 게시판에 올려놓으세요. 아셨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로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줬는지 이슈부터 한번 볼게요. 자, 북 김정은 직접 지휘. 자, 남한 상륙훈련 실시. 자, 이거는 뭐죠? 대북 관련주죠. 이렇게 대북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대북 관련주죠. 뭐죠? 자, 스페코. 자, 스페코죠. 이렇게 머릿속에 테마주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저 빅테. 자, 그 다음에 뭐죠? 퍼스텍. 이게 뭐냐? 자, 대북 관련주예요. 대북 전쟁 관련주죠. 자, 오늘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스페코를 한번, 빅텍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만들었네요. 자, 종가에 어때요? 살짝 올라왔네요. 자, 올라와 있죠? 그러면 시간애를 한번 딱 보는 겁니다. 시간애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장이 끝난 시간이잖아요. 자, 시간에는 어때요? 3.38, 105원이 떴네요. 아, 그게 뭐죠? 이슈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페코도 한번 볼게요. 자, 스페코 어때요? 자, 1.85%. 그 다음에 시간에를 한번 또 체크를 해 보는 겁니다.
자, 한번 시간대로 볼게요. 자, 스펙코 어때요? 자, 100원 플러스 1.29. 그 다음에 퍼스트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퍼스트액은, 자, 오늘 0.-0.94. 자, 시간대를 보도록 할게요. 자, 방산주들을 영향이 어떻게 변했는지. 시간에 0.53% 플러스입니다. 자,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셀프 공천, 당내 논란. 자, 김종인 테마는 뭐죠? 경제민주화예요. 경제민주화. 자, 이 관련주들 오늘 많이 움직였죠. 경제민주화 관련주들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한번 경제민주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민주화 대장은 뭐죠? 경봉. 자, 경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어때요? 장중에 얼마 올랐어요? 장중에 11%까지 올렸다. 종가에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KCS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친구도 살짝 자리대 만들고 있죠. 앞차기로 올라가고 있죠. 자, 이 이슈가 종목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세 번째 이슈 볼게요. 자, AI로 중단됐던 닭고기 2년 만에 홍콩 수출 재개. 자, 그러면 뭐예요? 닭고기 관련주를 체크해 보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마니커. 마니커가 닭고기 관련주죠. 한번 움직였는지 어떻게 한번 볼게요. 마니커. 자, 오늘 어때요? 장중에 자, 15%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하림 볼게요. 하림. 자, 하림. 자, 이 장중에 어때요? 13%까지 고가를 올려놓고 종가에 2%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죠. 이슈가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예요. 자, 동호도 한번 볼게요. 자, 동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닭고기 관련주들이 플러스 5%대 거의 장중에 고점은 10% 이상을 한번 시세를 줬던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그래서 이슈를, 재료를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충남 구제 확산. 자, 추가 구제 의심 신고 접수,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뭐예요? 구제 관련주를 한번 보는 거죠. 자, 구제 관련주는 시장에 알려진 게 제일바이오. 자, 제일바이오. 그 다음에 또 파루. 자, 그저 이글펫. 자, 중앙백신. 자, 별로 움직임이 없죠. 아, 영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아, 이 친구들은 항상 구제형 나올 때마다 시세를 한번 냈던 종목이거든요. 왜? 재료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재료빨이라고 합니다. 재료빨이 안 먹힌다. 재료가 시장에 무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가 반등 차 수요 증가, 차화정 시대 다시 오나, 이런 얘기가 있네요. 자, 오늘 자동차 관련주 한번 볼까요? 자, 현대차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가 오늘 2.66, 자, 2.66% 상승을 했죠. 자, 차트 좋네요. 그 다음에 기아차 한번 볼게요. 자,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2.73. 화,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자, 롯데케미칼. 자, 고점에 있죠. 근데 점유 SK이노베이션.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 다 고점에 있죠. 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안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자, 여기 2000포인트 있죠. 2000포인트에서 자, 2050포인트에서 요까지 끌어당기고 첫 스타트가 빨리 오는 종목군을 잘 봐야 돼요. 이게 하루 가지고는 안 돼요. 한 3, 4일, 일주일 정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워놓는 종목군들 잘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는 주도주가 나옵니다. 탁 튀어가 올라가는. 자, 작년에는 어때요? 이거 제약바이오 증권주들이 큰 시세를 냈었죠. 그럼 이 라인도 맞아요. 2050포인트가 3000짜리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를 뛰어넘으면 위에 뻥 열려 있어요. 자, 그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차화정이 다시 갈지 그 다음 은삼차가 갈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주도주를 섣불리 말하기에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0포인트가 안착이 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체크 후 어때요? 자, 2000포인트를 체크 후 어때요? 저걸 보면 돼요. 저희가 어떤 거 보면 될까요? 주도주를 보면 돼요. 그때 주도주를 체크하면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주도주. 자, 2000포인트에서 자, 2000포인트에서 자, 2050포인트 자, 요 라인에서 먼저 튀어오르는 섹터군을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섹터. 자, 지금 2000포인트 안 됐죠? 자, 키막치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주도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2000포인트 올라간 안착되는 시점에서 튀어나오는 섹터가 3개군이 돼야 돼요.
자, 세 개분이 돼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세 개 섹터가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주식은 3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느 섹터가 될지 몰라요.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건 수익을 말하다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원래 주특기가 대형주입니다. 예, 주특기가 대형주고, 제가 주특기가,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예, 주특기가 대형주고, 코탁은, 막, 주체 보면 막 수익률 되게 좋잖아요. 그건 뭐냐? 몸푸른 거, 잔매매. 잔매매. 그 트렌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코탁을 많이 합니다. 코탁은, 센 금액 가지고 하는 거 아니랬죠? 예, 센 금액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자, 트렌드. 자, 트렌드가 민감하게 반영되는 게, 어디예요? 코탁 시장이에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코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잘 살피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양쪽을 다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매매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제가 나누죠. 두 가지 섹터를 이렇게. 이렇게. 자,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이렇게 항상 나눠야 됩니다. 항상 나누시면 돼요. 자,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요즘 최근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거래량이죠. 거래량 좀 가리켜주세요. 멘토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식의 마지막은 거래량입니다. 특히 코스닥은 마지막 파이널이 이 거래량으로 끝납니다. 자, 캔들은 그날의 에너지뿐이 안 돼요. 캔들 그날의 에너지예요. 음의 기운이 맞냐? 자, 양의 기운이 맞냐? 자, 음이 맞냐? 양이 맞냐? 이게 캔들 이것뿐이 안 돼요. 이평선 뭐예요? 가격 프라이스의 평균치란 말이에요. 포지션이라고 그러죠. 자, 가격이 어디에 있냐? 이 포지션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은 절대 속일 수 없어요. 매수, 매도의 합이잖아요. 근데 캔들은 속일 수가 있죠. 왜? 거래를 일으키지 않고 내 물량을 누가 세력이 딱딱 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음봉이 나와요. 이렇게. 음봉이 나오겠죠. 매도량이 많으니까. 에너지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래가 희한하게 안 빠져요. 밑에 이렇게 붙어있어요. 그럼 뭐예요? 누른다는 얘기예요. 누른다. 흔히들 얘기했습니다. 누른다는 얘기 표현이 많이 써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거래량인 거예요. 근데 거래량을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거래량 질문.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거래량. 특히 코스닥은. 자, 대형주는 또 틀려요. 자, 대형주는 뭐예요? 수급. 수급을 봐야 돼요. 이 친구는. 거래량 의미 없어요. 수급이에요. 수급. 돈의 힘이 강한 종이라는 얘기예요. 수급을 잘 봐야 됩니다. 코탁은 뭐예요?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자, 세력이 흔드는 차트를 보면. 자, 거래량은 어때요? 자, 첫 번째. 매집을 해요, 매집. 자, 매집. 저번에 코데즈 컴바인을 말씀을 드렸죠? 한번, 코데즈 컴바인 한번 얘기 들을게요. 자, 코데즈 컴바인. 자, 얘는 어디부터 매집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흔적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요 라인부터. 자, 여기가 거래량 폭발했죠? 예. 여기는 뭐예요? 거래량 다 터졌어요. 여기는 뭐예요? 분산이라는 얘기예요. 다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다 팔고 나갔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쪽 라인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거래가 줄죠? 자, 거래가 줄는 이유는 뭘까요? 자, 물량을 잡아놨어요. 누가? 개인들을 건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래가 쭉 잡아놓고, 자, 어때요? 여기 야금야금 이렇게 눌러요. 주가는 희한하게 빠집니다. 이렇게. 자, 빠져요. 빠져요. 빠져. 이게 빠집니다. 이거 팔아야 되냐? 아니에요. 왜? 이쪽 물량이 끝난 거라면 분산이 일어난 종목들은 어때요? 이 거래량이 빵빵 터집니다. 터지면서 나와요. 왜? 이 물량이 매도를 시켜야 되니까 거래가 빵빵 터지면서 올라와요. 근데 코데즈 컴바인은 먼저 임자가 들어와서 작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거 있잖아요. 거래가 여기가 어때요? 살살 죽다가 다시 거래 트죠. 그럼 어때요? 여기는 뭐예요? 분산이라는 얘기예요. 끝난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부터 뭐예요? 3일 내일 빠지면 뭐예요? 음봉 양봉 하나 나와요. 이게 삼음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세력들은 분산이 일어나도 한 번에 다 팔 수 없어요. 왜? 개인들 불러 드립니다. 이렇게 쫙 파동을 주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고점에서 이렇게 꺾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음봉이 3개 빵빵 터져요. 자, 이 라인을 삼음도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삼음도. 자, 4일째 음봉 떨어지면서 꼬리 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코데즈 음봉 3개 마지막에 내일도 음봉이 나오면 장중에 이렇게 꼬리를 달든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올렸다가 이렇게 하락 파동을
만들면서 주식은 이렇게 끝나요. 하락 3파로 분산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볼게요. 자,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으로 볼게요. 자, 푸른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푸른 기술. 오늘 상 들어갔죠? 자, 이거 어때요? 자, 1, 2, 3. 자, 봐봐요. 자, 요날에 거래가 빡 섰어요, 이렇게. 이게 매집이라 그랬죠, 보험. 그 다음에 거래 없이 조정을 줬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거래 들어왔죠. 그 다음 어때요? 자, 고점을 이렇게 올려놓고 또 여기서 빠지기 시작해요. 조정이 들어왔어요. 자, 거래 안 빠졌죠? 다시 그러면서 거래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 6, 9, 12 조정이죠? 자, 고점에서, 이게 고점이 아니죠? 자, 중간값에서 올려오는 저점은 3음도가 안 들으면 안 맞아요. 자, 매물대가 없는 곳에는 3음도가 맞아 떨어져요. 근데 뭐예요? 자,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3음도가 아니라 조종파예요, 조종파. 조종은 뭐예요? 자, 3, 6, 9, 12, 15 라인. 이렇게. 그러면 4일째, 자, 7일째, 자, 10일째, 13일째, 자, 16일째.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 라인이 반등 구간이에요. 여기서 양봉을 하나 쓰면 어때요? 추세 돌려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며칠 정도 이렇게 조정을 줬나 보죠. 자, 거래가 하나도 안 빠졌죠. 자, 거래가 가격에 빠져도 놀라지 마세요. 거래가 안 빠지면 얘는 임자가 있는 거죠. 핸들링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세력들은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 너무 싫어해요. 내가 끌어올리고 고점에서 너희들과 사줘야 내가 수익이 나는데 밑에서 내가 매집할 때 너희 건들지 마. 이럽니다. 그럼 툭툭툭툭 밀려요. 자, 고점에서 얼마나 밀렸어요, 이 종목이. 자, 봐봐요. 많이 밀렸죠, 이렇게. 8,000원에서 6,5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며칠 동안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은 안 간다. 이거 버려야 되네요. 절대 버리지 마세요. 자, 캔들 한번 볼게요. 캔들 수를. 자, 9일 끝났죠? 3, 6, 9, 3, 6, 9, 12, 15! 이렇게 머릿속에 딱 집으세요. 10일째 되는 어때요? 자, 10일째 나온다 어때요? 여기 반등 들어왔죠, 양봉. 그죠? 자, 희한하게 맞아 떨어져요. 단 차이는, 일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이틀 더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들어오죠. 3, 6, 9, 10. 여기 10민라인에 어때요? 여기 반등이 딱 들어오죠. 그 대신 전제 조건 뭐예요? 거래가, 어때요? 말랐잖아요. 거래가 말랐다는 거. 가격을 누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되는 거예요. 시장은 다 가는데, 내 건 왜 안 갈까? 왜? 한 번은 가겠지. 한 번에 들어 올리겠지. 왜? 니들이 매집해놨으니까. 어때요? 자, 한 번에 들어줍니다. 이렇게. 자, 며칠 뺐죠? 9일 정도 빼고 이틀 만에 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9일 난 고생해서 이틀 만에 수익을 얻으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내가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로 그 논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졸졸졸 뺍니다. 세력들이 그냥 안 들어요. 그래서 특히 코타 가신 분들은 세력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만지는 사람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걔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력들의 움직임을. 왜? 얘도 호가 막 들어오면 그냥 밀어버려요. 그런데 거래가 안 터져요. 물량을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팔지도 못해요. 호가 장난치니까. 자, 그 코타는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자보면 이 조정 구간 잘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아셨죠? 정말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369, 12. 369, 12, 15, 9. 아까 이거 푸른 기술 보면 정확히 9일날 단봉 나오고 그 다음날 10일째 되는 양봉 떠서 상한가 들어가죠. 자, 전체 조건 거래가 말려있다는 거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오래 못 가요. 자, 왜 오래 못 갈까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매집이 둥성둥성 들어왔죠. 여기 매집 들어오고 자, 이평선 정보를 만들어서 한번 들려 올려놓고 이 물량이 안 빠졌죠. 또다시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해놨죠. 이렇게. 그 다음 어때요? 여기 조정을 주죠. 조정을 주는데 이 중간가. 자, 상한가 들어간 중간가까지는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거래가 말라요. 그 다음에 다시 거래가 들어왔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선 더 많이 간다는 얘기예요. 왜? 이격도 이평선 아직 확장 국면이다. 자, 이평선이 정배열 구간이잖아요. 근데 아까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시간이 걸려요.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매물대가 있어서. 그래서 흔히들 얘기할 때 이평선 조정이라고 합니다. 이평선 조정. 자, 이 코스닥은 이평선 조정이 심해요. 그래서 정배열 구간에서 이격도로 벌리는 에너지 확산되는 에너지 확산되는 곳을 딱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에너지 5일선하고 20일선 기준으로 잡고 어때요? 쭉 올라가다 확산되다가 얘가 만나요.
만나면서 어때요? 조정이 들어가요. 그게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든가 가격을 눌리든가 이렇게 합니다. 가격을 눌릴 때 이평선을 21선 깨면 어때요? 거기서 21선 잡고 올라와야 그게 눌림목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눌림목이라고. 아셨죠? 근데 결국 센 거는 시안하게 5일선을 20을 타치 않고 다시 꺾여 올라가요. 그건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파동을 만들어요. 얼리어트 파동. 자,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라, 1파, 2파, 3파. 자, 1파는 뭐예요? 상승파, 2파, 조종파, 상승파, 4파, 조종파, 5파, 넬리파라고 얘기합니다. 자, 1파하고 3파하고 길이가 3파가 더 길어야 돼요. 그게 얼리어트 파동이 되거든요. 파동을 주면서 움직인다. 해서 얼리어트 파동이 이론이라는 얘기예요. 1파에서 올라가서 2파 있잖아요. 2파에서 단파가 나와요. 조종파가 나오거든요. 그건 중간값까지 잡아요. 근데 이 중간값까지 1파에서 떨어지면 어때요? 더 밑으로 빠져요. 그 1파에서 딱 끌어올려요. 그다음에 자, 3파 나오죠. 3파는 1파보다 더 길어야 돼요. 길이가 더 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파동이 나와요. 그러면 2파하고 4파 이 구간 2파보다 조종의 길이가 더 짧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파동이 만들어질까요? 정말 에키스죠? 예. 이게 다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제 머릿속에 다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렇게 1파 나오고 살짝 꺾여요. 그 다음에 이게 중간값을 깨면 안 돼요. 조종 줄 때. 자, 어때요? 여기서 딱 올라갑니다. 여기서 딱 이렇게 올라가고 길어요. 이 파동이 얘보다 길어요. 그 다음에 조종 줄 때 얘는 얘보다 짧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게 넬리파라 그랬죠? 이거는 거의 급등주 차트예요. 그죠? 자, 급등주 차트는 마찬가지예요. 이게 파동을 줘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고점에서 이격도로 붙인다 했죠? 5일선하고 20일선, 5일선 이렇게 꺾여서 21선 이렇게 닿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닿으면 안 돼요. 이격도 벌려놓고 살짝 또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격도란 말이에요. 결국에 조정 구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더, 횡보를 해서 가격주용을 줄 거냐? 그러면 5일선, 20일선 깨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가격을 더 눌러요. 그러면 60일선까지, 중간까지 조정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 쉽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 꽉 집어 넣으세요. 그러면, 되게, 시청자 여러분이 매매할 때가 되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래가 줄어야 되는 거예요. 매집이 들어오고, 자, 매집이 이렇게 빵빵 들어오고, 거래가 죽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그랬다가 어때요? 거래가 빵 튀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올라갈 때 캔들의 모습은 뭐냐? 정배열 구간에 강한 이격도로 벌려있는 친구는 계속 치고 올라가요. 근데 이 역배열이 됐다. 이렇게 121선이나 241선이 있다. 그럼 조종 들어와요. 한 번에 못 가요. 대량의 재료, 대량의 큰 재료가 아닌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해하셨죠? 그래서 코트학은 항상 그 포인트를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코트학과 대홍준의 차이는 바로 그겁니다. 자, 코트학은 거래로 눌러버려요. 근데 대홍준은 또 틀려요. 수급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자, 각도도 되게 중요해요. 자, 각도 아시죠? 각도. 자, 각도가 있어요. 이렇게.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자, 색깔을 좀 밝은 걸로 좀 바꿔볼게요. 붉은 걸로. 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점점 올라가요. 자, 어느 종목들은 어때요? 이렇게 각도를 컴퍼스를 대는 겁니다. 어떤 종목은 어때요? 30도. 자, 어떤 종목은 60도. 이렇게. 어떤 종목은 90도.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있죠. 자, 60도 이상. 자, 중간. 여기가 90도 0도잖아요. 자, 45도. 45도가 중간이잖아요. 자, 45도가 위에 있는 것들은 캔들이 어때요? 위에 있는 거는 얘는 상승 추세. 그 다음에 60도 위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급등주.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급등주와 그 다음에 추세 매매는 각도를 딱 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점에서 찍고 올라오는 각도를 보세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급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더 급하게 올라가는 건지 이 각도를 이렇게 재는 겁니다. 이 각도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자, 45도 밑에 있는 거는 추세 매매예요. 오르락내리락 천천히 가요. 그 다음에 60도 위에 있는 건 좀 빨라요. 자, 45도에서 60도 사이는 그나마 빨라요. 탄력있게 움직여요. 근데 60도 위에 있는 종목들은 급등주예요. 5일선을 깨지 않는 종목들. 외바닥으로 앞차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움직이는 게 각도의 구분입니다. 아셨죠? 이 각도를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거래량을 오늘 말씀을 드렸죠? 자, 거래량이 되게 어려워요. 마지막이 거래량이다. 주식은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어요.
자, 거래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래량이다. 거래량을 공부할 때는 얼마나 힘들죠? 많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대형주는 틀려요. 대형주는? 자, GS건설. 자, 어때요? 자, 여기 따블바닥 잡고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016년 1월부터. 자, 여기서 생각할 건 뭘까요? 대형주는 할 때는 첫 번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대형주는 첫 번째 볼 게 많아요, 대형주는. 그래서 수익 나기가 힘들어요. 그 대신에 수익금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예요. 수익금이 많아져요. 코닥은 어때요? 잔매매, 대형주는 굵은 매매, 엉덩이를 붙여서 모니터 이렇게 앉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엉덩이 붙이는 매매예요. 근데 잔매매, 코닥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조그만 금액 가지고. 그러면 대형주는 굵은 매매를 해야 된다. 선이 굵은 매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세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봐요. 잘 봐요. 자, 지수를 봐야 돼요. 지수를 봐야죠. 자, 두 번째 뭐죠? 수급. 자, 세 번째 또 뭘까요? 뭘까요? 지수, 수급, 공매도. 얘를 봐야 돼요. 공매도, 대주거래량.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지수가 어때요? 자, 올라가는 스탠스다. 이렇게 보면 지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자,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듯이 1800, 1900 밑에는 기관이 무조건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관이 단기 바닥을 잡습니다라고 몇 번 얘기했죠. 정말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정말 기관이 사잖아요. 그럼 올라가죠. 그럼 뭐예요? 이때는 어때요? 지수가 밑바닥 있을 때는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야 돼요.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얘들은 단기 바닥에 있는 대형주를 산단 말이에요. 기관의 특징은. 외국인들 안 사요. 자, 근데 지수가 지금 200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지금 수급을 보면 누구예요? 외국인들이 시장을 지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외국인들이 사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믹싱을 하는 거예요, 믹싱을. 아, 지금은 1900 밑에야. 그러면 기관이 사는 거를 보라 그랬어, 황소가. 그럼 기관 애들은 무조건 대형주 지수 바닥을 만들어. 그러면 대형주 바닥 있는 거 기관이 사는 거를 보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빡 와야 됩니다. 빡 와야 돼요. 자, 빡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000포인트다. 그러면 기관은 계속 팔아. 얘네는 단기 고점을 만들 때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매도 나올 수밖에 없어. 외국인들은 계속 물량을 받을 거야. 그럼 2000에서 2050포인트 가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많이 봐야 돼. 그러면 지금 봐야 될 거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을 봐야겠구나. 이렇게 믹싱을 해야 돼요. 그죠? 이 수급까지. 그 다음 뭐예요? 공매도 때리는 종목들 잘 봐야 돼요. 올라가려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올라가려면 매도 물량이 공매도 때리는 물량들. 골든밴드 맞냐 없냐. 대체 잔고가 줄어들었냐 안 줄었냐. 이것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주 되게 복잡하죠. 머리 아프죠 이렇게. 1, 2, 3.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제가 옛날에 대형주 공부할 때 썼던 방법들이 있어요. 자, 제가 썼던 방법들이 있어요. 자, 동네에 가셔서 이거 정말 노하우입니다. 제가 진짜 오래 앉으면서 전 종목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문방구에 가시면 애들 노트가 있어요. 자,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 독후감 쓰는 글짓기장이 있어요. 글짓기장. 글짓기장이 있어요. 글짓기장이 있어요. 한 300원, 한 500원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독후감 쓸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이 줄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줄이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줄이 거의 우리 장 시작한 일수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이 일수가 거의 한 23개, 23칸 정도가 나와요. 그럼 우리 거래량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어요. 글짓기장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요 위에다는 대형주를 정말 하고 정말 나는 대형주를 한번 굵게 매매하고 싶은 거야라고 하면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 하시면 돼요. 그럼 요 위에다는 지수를 적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뭐 2000포인트. 자,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샀어. 그럼 삼성전자를 여기다 딱 쓰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의 주가 테프를 만드는 거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똑같은 또 칸이 있겠죠. 그럼 여기다가 뭐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뭐 쭉쭉쭉 있죠. 현대차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오늘 주가가 올라갔어. 그럼 플러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를. 근데 외국인들이 매도했어. 그럼 여기다가 외국인 마이너스. 기관이 매수했네. 그럼 플러스. 그 다음 날 또 보는 거예요.
희한하게 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플러스야.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외국인 마이너스야. 근데 또 이게 플러스가 기관이 또 플러스가 들어왔어. 그거 셋째 보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야. 근데 희한하게 여기 또 외국인들은 마이너스인데 기관이 플러스가 났어.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러면 이게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 흐름을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삼성전자는 기관이 사줘야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보면 돼요. 그죠? 외국인들이 팔아도 기관이 많이 사는구나 라고 동그라미 치고 이 가격 논리를 보면, 자, 이걸 한 장, 두 장,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쓰게 되면 머릿속에 빡 들어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있어요. 아, 이 가격에는 외국인들이 무조건 사. 이 가격에는 무조건 외국인이 사. 시장이 좀 환경이 변해서 더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스탠스는 똑같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은 뭐예요? 금융시장 역사적 반복이라는 거예요. 가격이 반복이 계속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 마이닝으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힘들어요. 내가 관심 있는 종목. 처음에는 내 관심 있는 종목을 써보는 거죠. 자, 예시 화면을 제가 올려놓을게요. 우리 수익을 말하다 홈페이지에다 어떻게 쓰는 건지 이 예시를 올려놓을게요. 제가 진짜 오래 많이 썼던 거예요. 대형주 400개, 200개, 막 300개 막 이렇게 써가지고 그 머릿속에 애웠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그거 예시된 내용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을게요.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그거 보시고 대형주를 정말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 이 데이터 마이닝을 하다 보면 이 흐름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뭐예요? 굴곡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이렇게 굴곡이. 이렇게. 그죠? 주식 쉽지 않죠? 주식 진짜 어려워요. 자, 내가 노력을 하면 보이는 게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이 종목의 흐름을 잘 지켜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적고 쓰고 보고 이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공짜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수익 얻을 수 없다. 왜? 똑같이 사도 어느 사람은 수익이 어떤 손해입니다. 아, 그 다음에 어때? 맨 바닥에서 팔죠. 왜? 지겨우니까. 안 가니까. 다른 종목은 다 가는데. 거기에서 어때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진다! 아, 그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왜? 주식은 심리적 고통을 한 번 더 줘요.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게 거래량이라 그랬잖아. 거래량이 빠지지 않으면 상관없어요. 네가 어떻게 할 건데? 한번 해보자. 누가에게나 보자. 저 거래가 안 빠졌는데 얘를 잡고 있어요. 얘 이 메인들도 손해인 거죠. 너도 손해, 나도 손해.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결국은 나는 수익만 내고 나오면 돼. 왜? 다른 거 사도 시장이 안 좋아. 물려. 그러면 나는 어때? 이거를 끝을 볼 거야. 바로 이 논리예요. 이거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번 사는 거예요. 그냥 방송에서 얘기하면 막 조금 사고 조금 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다 버려버리세요. 부끄럽잖아요. 평생 아, 저 방송에서 어떤 종목 주지? 이렇게 하실 건가요? 평생 내년에도 그렇고 내 후년에도 10년에도 아, 저 좀 멘토가 요즘 뭐 종목 줬는데 이거 좋대. 철수 엄마가 전화 와가지고 요즘 뭐가 좋아? 뭐 M&A 있대. 언제까지? 제가 느낀 겁니다. 1년 전문가 멘토를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이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똑같아요?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수익이 나도 팔지도 못하고. 왜? 다른 거를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걸 천천히 하나하나씩 다 바꿔버리세요. 아셨죠? 바꿀 때까지 제가 수익을 말하다에서 방법론도 쪽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코스닥은 또 다르죠. 요즘 트렌드가 뭐냐? 요즘 트렌드가 뭐야? 요즘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가? 왜 그럴까? 그러면 여기에 관련 종목들을 내가 찾아봐야지. 요즘 인터넷 문의가 잘 돼 있어서 되게 요약을 잘 해놨어요. 뭐 요즘 뭐 핫했던 종목들 보면 VR 관련주잖아요. VR 관련주. 이 도대체 이 VR 관련주가 뭐야? 이렇게 서치를 해보면 다 나와요. 자, 제가 머릿속에 넣어볼까요? 이렌텍. 한국 큐빅. 그죠? QSI. 그 다음에 코렌텍. 그죠? 그 다음에 에스코넷. 나무가. 동진 아네텍. 이런 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야. 레드로버. 그죠? 이렇게 머릿속에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최근에 이제 또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G5
자, 이번 말일날 나온다며요. 그러면 이 관련주도 움직이죠. 자, 어떤 경우가? 자, 어떤 걸까요? 자, 6일 CNS. 이 종목이죠. 관련주가 이거예요. 그 다음 IMC. 자,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란 말이에요. 자,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다. 그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 넣는 거예요. 아셨죠? 자, QSI, VR 관련주는 이렌테. 이렌테. 자, QSI도 어때요? VR 관련주네. 근데 이 희한하게 종가에 이 친구들 꼼틀꼼틀 됐어. 다 올라왔네? 에스코넥도 볼까? 야, 그러면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오겠구나. 에스코넥 볼게요. 에스코넥도 한 번. 자, 얘도 올라왔네. 쫙 쳤네. 종가에 땡겼구나. 이거 봐. 종가에 이렇게 쫙 땡겨 올렸죠. 그럼 내일은 VR 관련주가 움직이겠구나. 자, 시장을 보면서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셨죠? 항상 시장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마요. 오늘은 종가에 어느 종목들이 올라갔는지 이 군들을 종합 모아놓으셔야 돼요. 그게 관심 종목이거든요. 관심 종목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을 모아놓아 보세요. 자, 증권사로 전화하셔서 자, 관심 종목 설정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 관심 종목을 모아놓아요, 군지. 자, VR 관련주는 뭐 이렌텍 아까 얘기했죠. QSI, 에스코넥 되게 많잖아요. 한국큐빅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한 곳에서 모아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가에 보면 걔들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그 다음날 움직일 확률이 되게 크다는 얘기예요. 시장 트렌드를 바로 확인하는 매매 기법입니다. 자, 아셨죠? 자, 벌써 또 한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시간 진짜 빨리 가죠. 자,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자, 초보자분들 정말 힘내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내가 조금 보고 내가 좀 알고 매매를 하시란 말이에요. 절대 철수 엄마가 내 계좌를 불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이 방송에서 나오는 종목 추천 종목들이 매번 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다시 막 빠질 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장 가가지고 내 가족들한테 갈치를 저녁 밥상에 올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수산시장 가면 갈치들이 되게 많이 팔아요. 그럼 여기서 내가 싱싱한 건지 안 싱싱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장사하는 사람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갈치가 싱싱한 건지 안 싱싱한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갈치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판단해야 되죠. 내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저녁 식사를 먹어야 되는데 이 가치가 싱싱한 건가 안 싱싱한 건가 그것도 모른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장사꾼들은 어때요? 그거를 싱싱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모르면 이게 싱싱하구나 그냥 사와요. 집에 가서 절어보니까 안에 다 썩어 있는 거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면 느껴요. 근데 알지 못하면 느끼고 보이지도 않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물 안에 개구리 돼서 하늘이 이 정도구나. 이렇게 이것뿐이 안 되는 하늘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너무 넓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드시고 지치시고 하셔도 끝까지 주식을 할 거면 주식 한번 시작하면 평생 할 겁니다. 평생 합니다. 평생. 평생 할 거면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셨죠? 다음 주에도 또 사연을 언제든지 고민 있으신 분들, 초보자분들, 특히 초보자분들 언제든지 놓고 하세요.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매매 기법, 매매 기준, 매매 대응, 매니지먼트까지 손을 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주식시장 쉽지 않아요. 공짜 없어요. 자, 땀을 흘려야 열매가 빨간 사과나무가 내 앞에 나타납니다. 땀을 흘리시고 아까 가르쳐줬던 데이터 마이닝도 한번 해보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구호는 공부합시다입니다. 자, 아셨죠? 공부합시다.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